지금까지는 이름을 설주, 예. 정은 못 짓습니다. 예. 이설주, 김정은 이름은 못 짓습니다. 예. 그런데 정훈, 정운,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비슷하게 발음될 수 있는 이름도 못 쓰게 한다고 합니다. 이게 가능합니까? 이설주하고, 그러니까 이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김일성이라는 이름 북한에 한 명밖에 없었고 김정일이라는 이름 한 명밖에 없었고 예. 김정은이 들어서면서 한 명밖에 없습니다. 예. 근데 그거는 뭐 왜냐하면 저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친구 이름이 이제 앵커분이 정은이에요. 예. 그러면 야 정은아 아. 이 땡땡 일로 와. 예. 그러면 그 욕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최고 존엄에 욕이 될 수 있다. 최고 존엄에 욕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정운, 예. 정훈 예. 발음은 똑같잖아요. 야 정은아 이놈아 일 빨리 일로 와. 뭐라 어지간히 뭐래 이 땡땡 이러면 최고 존엄에 대한 욕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집에 기르는 멍멍이에게 자기가 싫어하는 이름. 친구 이름을 붙여줘 가지고 막 부르는 것처럼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애가 이름을 이미 정훈으로 지어서 정훈아 정훈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 호적을 바꿔야 됩니까? 그거는 예. 그 지시가 내려오면 인민보안부에 가져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다 고쳐줍니다. 그건 뭐 무슨 가정법원에 갈 일도 없고 비용은 들 필요도 없고 이건 그냥 장군님 당주관의 지시로 이름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? 그냥 뭐 가서 1분도 안 걸립니다. 그냥 하나 공민증 주민등록증 다 바꾸고.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멀쩡한 사람 이름 자식 이름 바꾸라는데 네. 예, 북한 국민들은 뭐 반발 안 합니까?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? 아니 기분 나쁘고 안 나쁘고 문제가 아니고 예. 자기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니까. 알겠습니다.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야 된다. 살아야죠. 알겠습니다.